기자회견 요지 유영민 비서실장은 국정에 전념하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라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. 이번 본회의는 사회 전반의 적폐청산에 기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전 비서실장과 성만다른 유영민 전 포스코 경영연구소장의 취임에 임하게 되었다.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10월 2일 금요일 3명의 부부 동반으로 초청하여 1박 2일, 2박 3일 동안 용평의 한 리조트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.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직원의 말에 사내에서 돌면서 알려진 것으로 당시 모임에서 이번에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이 된 유영민 씨와 참여정부 실태였던 변양균 또 그의 통영 동창인 포스코 사회이사인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들이 면담으로 알 수 있듯 이들은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에 충분한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걸로 보인다. 실제 지난 11월 CEO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최정우 회장의 단수 추천으로 추천했다는 점을 이들의 영향이 있었는지 그 개면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. 포스코는 월남 파병과 연인원 32만 명의 땀과 약 15만 명의 고엽제 환자들의 피로 탄생된 정부에 출처하고 투자하에 만들어진 우리 모두의 소중한 국민기업이다. 그럼에도 이런 국민기업이 설립 이념에 도외시하고 국민의 지탄기업이 된 현실은 우리 베트남 고엽제 전후의 적폐청산위원회에 분노한다. 특히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사인이었을 때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최 회장과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공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점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이다. 따라서 유 비서실장은 최영호 회장의 사적인 관계의 긍정적 부분을 혼돈하여 결코 안 될 것이다.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. 경영부실 분식회계 포스코는 각성하고 최정호 회장은 물러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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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력기업의 갑질하는 포스코 최정호 회장은 사퇴하라! 사퇴하라! 유영민 비서실장은 최정호 현 회장의 연임을 개입하지 않기를 입장을 밝혀라! 밝혀라! 포스코는 국민기업이다. 국민연금 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로 최정호 회장 회장직의 연임을 거부하라! 거부하라! 검찰은 본 단체의 최정호 회장과 고발한 사건에 신속히 수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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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영진은 회사 설립의 소속이었던 월남 고엽제 전후회의 은혜를 갚아라!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. 고엽제 전후회 적폐청산위원회 회장 위원장 배상환.